제6기 용성전 8강전 신진서 구단과 김명훈 구단의 바둑입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이 7월 랑컵에 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랭킹 2위 박정환, 3위 변상일, 4위 신민준 구단한테 차례로 다 이겼죠. 각종 기전에서. 그리고 오늘 5위 김명훈 구단하고 만났습니다. 자, 이 바둑도 이길까요? 어떤 바둑이든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반은 뭐 많이 보던 진행이죠. 이렇게 두고 하변에 왔을 때 오고요. 그리고 요관 응수타진 교환한 다음에 다가섰습니다. 자, 이때 여기를 왔는데 여러분들 여기다 두면 어디다 두세요? 아, 이거 마지막에 요거 한 수만 요거 할때 설명드리겠는데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요거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김명훈 구단은 원래 좀 약간 막가파로 싸우는 스타일이죠. 좀 강하게 싸웁니다. 인공지능의 강수보다 조금 더 강하게 싸우는 기사인데 여기를 붙였어요. 사실 여기 붙였을 때 신진서 구단 이렇게도 저렇게 넘어가면 백이 좋습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 이렇게 받아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요거를 하나 해놓고선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쪽 관계로 여기 끊는 것도 있고 저 치는 것도 있고 이두점 공격하는 것도 있어서 흑이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흑의 수에 손따라 두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이제 백이 치봤는데 이때 여기를 늘었다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흑이 망한 겁니다. 김명훈 구단도 그렇게 둘 생각이 없고요. 여길 붙였는데 요 수는 당연히 이렇게 올라서면 이렇게 늘어서 공격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백도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여기서 그나마 요게 조금 더 나은데 실전을 이렇게 위로 호구 치니까 2단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결과는 백이 약간 이득을 본 결과예요. 왜냐하면 요한 점을 희생타로 이쪽 두 점을 차단했잖아요. 그래서 백이 더잘 됐습니다. 자, 여기 밀고 여기 뒀을 때에도 요 자리가 급소 또 예, 요쪽 말고 요쪽이 급소 이렇게 두 군데가 급소인데 위쪽을 두니까 아래쪽 늘고 요쪽을 뒤늦게 두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흙이 더 괴롭습니다. 요두 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변을 두니까 귀를 젖히고 중앙을 끊었는데 여기 연결할 때 여기 밀고 나가니까 여기 연결고리가 좀 허약해요. 물론 잡히지 않습니다. 흙도 살고 백도 살건데 사실은 백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해놓고 손 빼고 이쪽을 가도 뭐 이쪽 어디든 어디를 가도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가든 어디를 가도 백이 좀 좋아요. 여기 뭐 위로 눌러가도 되고 어딜 가도 좋습니다. 이 돌은 안 잡혀요. 이렇게 돼도 뭐 여기를 꼬부린다든가 그리고 뭐 여기 두고 이렇게 둬도 선수로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이 손을 뺐다고 흙이 잡으러 오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실전 여기까지 교환하고선 손을 뺐거든요. 요 교환이 백이 약간 손해예요. 바깥 흙의 모습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선 여기를 뒀는데 바둑은 5대5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판의 바둑이죠. 자, 우변의 백한점을 흙이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수들 인공지능은 아까부터 여기 쳐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크다고. 근데 서로 여기 눈길 하나 주질 않고 이 우변을 두고서 우변에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백이 좀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 흑이 세력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실리는 백이 다차지했고 흑은 오로지 세력밖에 없는 그런 양상이에요. 어쨌든 김명훈 구단은 공격 바둑이니까 세력을 쌓아서 이 백점 공격한다 이렇게 두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다가왔는데 이 수들에도 중앙 쪽으로 둬야지 근거 뺏는다 여기다 둔건좀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이 여기 올라왔을 때 원래는 여기를 하나 붙여야 돼요. 그리고 받을 때 이거 막는 게 되거든요. 요걸 두면 젖혀서 요거 교환한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게 돼요. 이거 끊을 수는 없죠. 여기를 쳐도 이렇게 막아도 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환경으로 잡히니까. 그리고 여기를 딴단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백 모양이 좋아서 이 우변이 다 닫힙니다. 그래서 밑으로 붙이는 자리를 요 자리가 급소인데 그거 그냥 붙이지 말고 요거 교환하고 두면 더 좋은데 이거를 막지 않고 지금 실전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씌워서 사실은 이제 이거 씌운 수로
아, 금방 백이 붙이라는 자리. 이 자리를 들면 크기 좋은 거예요. 이게 백이 이거 도망가야 되는데 이렇게 천천히 쫓으면 뭐 흙이 좋다고는 하지만 아주 손톱만큼 좋아서 거의 5대5다라고 할수 있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요 자리를 둬야지 아까 이제 백이 좋아지는 거를 막는 거거든요. 근데 실전은 이렇게 위에서 두니까 백한테 다시 기회가 왔죠. 그럼 그 기회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를 둬서 이걸 받게 하고 이렇게 나가서 이 쌍립으로 튼튼하게 연결하면서 중앙으로 나가야죠. 여기를 두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키면 여기까지 두고 또 지키면 이런 데 껴붙이는 그 맥점이 있습니다. 이쪽에 백 크게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데 두면 가면 백이 약간 좋은 건데 실전은 이렇게 밑을 젖혔거든요. 그러니까 막았죠. 여기서도 이 위로 나가야 되는데 호구를 치니까 아까 그 급소의 자리를 흙이 왔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백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흙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입고 이렇게 씌웠는데 그러니까 하나 단수 미리 쳐놓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흙이 조금 좋고요. 막을 때 여기 건너붙였잖아요. 이걸 안 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건너붙였다 날짜 건너붙였다 무조건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끊어놓고요. 여기를 둬서 이렇게 우변을 넘어서 살아가자고는 못 넘어가게 하고 여기 좀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이 백대만 살아가려면 고생 좀 해야 됩니다. 상변에서 뭐 여기 끼우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난리를 치면서 겨우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쪽 패 같은 거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진행이 되면 흙이 두집 반은 최소한 유리하다는 겁니다. 끊었으면. 근데 끊지 않고 뒤로 이렇게 받으니까 백이 좋아졌죠. 다만 여기서 백이 좋으려면 요걸 나가야 돼. 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뒤로 받는 게 정수인데 만약에 이걸 끊으면 여길 또 끼워요. 여기서도 이렇게 뒤로 받는 게 정수입니다. 근데 간혹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딱 받으면요. 여기를 단수치고 딸때 여기를 탁 끊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그게 왕창 걸려요. 이렇게 못 받잖아요. 단수쳐갖고 이게 다 죽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단수를 쳐도 나오면 요한 점이 잡히는데 요렇게 돼서 요두 점은 축으로 잡을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우변에서 이 백대마가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간다든가 하면은 이 중앙의 두터움이 의미가 없어요. 백이 다 살았는데 두터우면 뭐 합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가면 백이 좋은 거를 거기를 안 나가고 신진서부터 여길 건너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치받고 요렇게 돼서는 다시 흙이 좋아요. 그래서 요 부근이 상당히 어려운 공방전인가 봐요. 아, 신진서 구단이나 김명훈 구단이나 인공지능이 말하는 그 블루스팟의 좋은 수들을 못 찾습니다. 다만 요거 선수하고 이렇게 나오고 수순의 묘를 발휘해서 여기를 두니까 이거 끊는 거는 좀 그렇죠. 여기 단수 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거 끊는 거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끊는 게 있어서. 단수 당하는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끊는 거고 여기를 두고 요렇게 돼서 단수를 쳤는데 이렇게 패를 받은 거로는 그냥 여기를 둬서 응수를 좀 물어보는 게 나은데 패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패를 받은 거고요. 요 패감에 이건 받아야 되고요. 패를 딸때 흙이 이거를 같이 패감을 쓰면서 받는 게 여기가 더 크거든요. 귀보다. 그러면 흙이 좋은 건데 이걸 굴복하니까 바둑이 그냥 5대5입니다. 이제 또 한참 5대5인데 여기서도 백이 요렇게 가야 5대5인데 뛰니까 여기를 찌르고 요렇게 해줬잖아요. 사실 여기는 흙이 하나 더 둬서 이거 다 해놔야 돼요. 이걸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해놓고 딴 데를 두니까 백이 좌변에 쳐들어가서 2차 전쟁이 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흙은 이거 찌르고 단수 치는 것까지 빨리 해놔야 돼요. 이쪽에 변수가 생기기 전에. 근데 다른 데부터 두고 있으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여기 단수 치고 이걸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정수거든요. 백이 여기 상변에 약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좌변에서 너무 과하게 싸워요. 여기서 끊고 여기를 이을 때쭉 빠진 수가 강수라서 백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게 얼핏 보기에는 이거 단수 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죠. 이 넉점이 잡히면 이거 세력을 쌓아봐야 이게 실리를 엄청나게 커요. 지금 백이 집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못 떠요. 그러면은 여기를 두고 여기 두고 여기 지키면 여기 둘때 이렇게 쳐도 이걸 못 두니까 이걸 두면 치중으로 요 백두에다 잡혀요. 그러니까 이쪽은 선수라고 보고 백이 이제 나가고 여기를 두니까 이렇게 둬서 이제 수상전을 계속하면 안 되니까 요게 수를 굉장히 늘리잖아요. 백의 수를 늘린 장면인데 그럼 이제 흑도 살았죠. 요기 한 집, 좌상기 한 집. 그래서 두집 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막아놓고 여기를 씌웠는데 지금도 사실 흑이 좀 좋아요. 여기서 백이 많이 무리했습니다. 요쪽이 조금 낫고요. 실전을 여기다 뒀을 때 이제 찔렀죠. 아까 해도 되는 거지만 지금 했는데 원래 이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흑이 조금 좋은 상태로 이제 중반전 한참 싸우는 건데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신진서 5단이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반발을 할때 상대방이 뒀다고 꼭손 따라 두는 거를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를 빠져야죠. 그러면 이게 흑이 손을 뺐으니까 여기를 끊으면 이쪽 이제 끊긴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끊기면 요 백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이으면 이쪽은 연결이 되는데 그럼 이 백대만 어떻게 여기 이었을 때 패잖아요. 패로 요렇게 하고 패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괴롭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를 끊고 요렇게 끊고 그러면 이제 여기 지켜야 되고요. 석점 살리자고 요 흑도 살리자고 여기다 두면 백은 이런 식으로 버텨서 패싸움을 해야 되는데 딱 보기에도 백이 좀 힘든 싸움이죠. 요거는 흑이 한 7집 반? 이 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승률이 90%를 훨씬 넘어가요. 그러니까 빠졌으면 거의 결정타가 되는 건데, 결정타를 놓치고, 지금 실전은 여기를 받아줬어요. 그리고서 여기를 단수까지 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여기서도 이거를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빨리 해놔야 돼요. 요걸 해놓고, 요쪽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여기 끊는 것도 볼 겸.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를 두니까, 여기 살고요. 그리고 여기를 젖혀서 이 흑대마도 살았습니다. 요거 안 하면 이제 치중이 있어서 요 흑대마도 못 사니까 요거 한 거고요. 여기서 백이 여기 둔 수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요 흑대마를 잡을 수는 없고요. 여기 끊겼을 때이 백돌과 중앙이 좀 위험하니까 지켜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두고 여기다 뒀으면 흑도 이걸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흑이 좋아요. 아무 때나 움직이기만 하면 흑이 좋습니다. 근데 이걸 움직이지 않고 이 움직일 찬스는 아까부터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실 여기도 움직 이거 두지 말고 먼저 움직이라는 건데 움직이면 흑이 좋았다는 건데 그걸 계속 안 움직여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두고 이제 교환한 다음에 끊었죠. 여기서 이거 붙였을 때도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움직이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돌들 이거 살리려면 이런 거 붙이고 좀 손해를 봐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둘때 그때 살아도 되고요. 이 백돌이 여기 옥집 하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시달려야 되는 모양이라서 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승률이 한80%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를 다 받아주고 여기 둬서 사실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앙에 백한테 손이 들어오면서 백이 이제는 확실히 좋습니다. 신진서 9단이 이 장면에 와서야 역전에서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역전에서 좋다고 해봐야 요만큼 좋거든요. 여기서 김명우 9단이 폭파를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이 중앙 백이 요수가 조금 모양이 나빠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빨리 살자고 해야지 백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안 두고 요런 거 둬서 내가 먼저 공격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명구 단이 좌변에서 수를 내겠다고 둔 수가 조금 과해요. 그냥 빨리 살아오고 이 돌을 공격에, 요 백대마 공격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살자고 하다가 이걸 뒀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치중하면 알기 쉽게 죽거든요. 이랬으면 백이 확실하게 좋고, 지금 실전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두니까 이거를 잡으러 가는 거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가 많이 들어갔고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이때 여기까지 쳐들어가는 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두고 단수치고 여기를 때 이렇게 끊는 게 있어요. 이쪽 잡는 건 이걸 단수치고 여기를 뭐 이으면
패잖아요. 이렇게 패인데 패감이 없어요. 이거 빵 따내면 이거 다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는 못 두고 여길 끊으면 여길 잡고 이걸 단수치고 딸때 이렇게 해서 패인데 여전히 이 흑대마의 수가 많아서 백이 패를 여기서 양보를 하면 이거 따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세수니까 잡기는 잡았는데 이쪽이 다 걸리면요. 흑이 중앙이 엄청나게 두텁잖아요.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이 백을 공격하면 예를 들어 뭐 이런 데를 뛴다든가 아니면 여기를 끊는다든가 해서 이득을 보면 요거 잡은 거로는 백이 집이 없습니다. 흑이 좋아요. 그래서 패싸움을 하는 거로 흑이 약간 좋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양보하진 않습니다. 백도 여기서 이렇게 두면 이 패싸움을 하고 패싸움을 하는 건데 흑이 약간이라도 괜찮은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못 잡으러 와요. 그래서 신진사 5단이 안 잡으러 가고 여기다 뒀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칸 뛰는 게더 좋다 그러는데 요 백대마만 깔끔하게 살고 선수 잡아서 중앙으로 백이 가면 백이 괜찮아요. 요 흑대마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김명 9단이 좀 과하게 둡니다. 귀도 지금 못 사는 데에서 더 이득을 보겠다고 이런 데를 두다가 여기 두니까 한칸 뛰고 여기를 두니까 여기 두고 이제 끊길 수가 없어서 여기를 이었는데 치중을 하니까 이게 죽었어요. 이 백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를 쳐도 이으면 결국 요거 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흑은 이렇게 해놨다고 치고요. 이렇게 해놨다고 치고 그 다음에 잡으러 오겠다고 여기를 두면 이걸 둬서 있는 순간에 수상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상전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딴 데를 둬서 이 백대마를 공격하겠다는 건데 이쪽이 그나마 조금 더 급서고요. 여기 왔을 때 백이 이제 요 중앙만 수습하면 이 귀에서 이 흑돌을 다 잡았으니까 지금 백이 무난하게 이겨 있는 상황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김명 9단이 이거를 그냥 풀어주면 안 되니까 복수로 나왔죠. 강수로 여기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두니까 여기 두고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뛰고 이제 여기 하나 선수를 한 다음에 수를 늘려놨죠. 그리고 급소를 왔죠. 급소 왔을 때 여기 이어야 돼요. 이으면 거의 살았습니다. 여기 나와서 여기 집 나는 거 방해할 때 원래 이거 단수치고 하면 단수치고 이쪽 한점 잡으면 사니까 여기 한 집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치받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잡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뛰면 사실은 요렇게 잡는 건 지금 안 됩니다. 여기를 두고 요두점 잡히니까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요렇게 돼서 요걸 두면 요게 또 옥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건 안 되고요. 여기를 두면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 요거 나와서 요거 살릴 때 여기서 요걸 끼워서 요거를 이렇게 돌려요. 물론 이제 중간에 흑도 다르게 이쪽을 변화하는 게 있는데 여길 두면 이제 요거는 교환됐다고 하고요. 요거 됐다고 치고 여기에서 그냥 그 이쪽을 요렇게 요거 이제 이쪽으로 잡으러 가면 요 자리에 놓으면 살잖아요. 백대마는 요렇게든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살면 이걸 잡았으니까 이겼습니다. 지금 이거 딸 틈은 없어요. 여기 잡히니까. 이거 잡으면 여기 이어서 수상돼서 요 귀는 잡고. 요렇게 귀를 깔끔하게 잡고 중앙만 살면은 백이 이기는 건데 이 자리를 안 두고 여기다 둔 거는 이게 좀 신진서 9단이나 김명 9단이나 못 보고 있는 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뭐냐? 여기를 젖히는 수가 있어요. 이제 김명 9단은 처음에 받는 줄 알았어요. 인공지능이 말하는 이 복잡한 수술을 받나 싶었는데 여길 두니까 지금 이쪽이 좀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백대마도 좀못 살았다 그랬잖아요. 일단 여기 있고 요걸로 요거 잡는 거와 요거 맛보기로 일단 귀에 흙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나 찌르고 석점 주면 안 돼요. 아무리 이거 잡았어도 석점이 잡히면은 이쪽 흙집이 왕창 생겨서 흙이 이깁니다. 이었죠. 그리고 여기도 선수했어요. 이것도 단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었죠. 자, 여기에서 흙한테 정말 독수를 바둑을 끝내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가 패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칸 뛰는 거예요. 아, 이수를 두면은
인공지능의 그 수순대로 정확하게 따라가면 이 가운데 있는 백돌이 전멸입니다. 아, 이게 놀라운 건데, 일단 여기를 이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를 두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를 두면 여기를 끊어요. 집을 여기 안 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다 해도 결국은 여기서 집이 안 나니까 여기를 끊어서 따고 이 흙이 끊겼으니까 자꾸 산거 아니냐 싶은데 이렇게 두는 게 있어요. 단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들이 살아가면 이 가운데 백대마가 두집 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때 흙이 독수가 있죠. 독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두 점을 잡는 거예요. 요렇게 그냥 있는 거는 이쪽이 메워져요. 이걸 메워서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둘때 이렇게 해서 이 백대마가 잡힙니다. 물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두면 하고 요거 하면은 여기 두고 이거 하면 이렇게 돼서 패가 되는 게 있는데 뭐 그거 말고라도 백흑도 뭐 이렇게 먼저 두는 것도 있고 어쨌든 안 돼요. 그러면 백이 요 자리를 이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기를 못 이으면 여기에서 이거 잡으면 백은 이 귀하고는 수상전이 안 되고 요 흑대마하고 수상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붙여서 이 흙의 수를 메우는데 이거를 하나 따놓고 빠지죠. 수를 갖다가 늘리는 겁니다. 빠질 때 여기를 그냥 이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메워서 수상전이 가는 건데 여기를 찌르고 받을 때 파워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으러 오면 따요. 그리고 메우면 요렇게. 그럼 여기를 메워야 되죠. 백도 여기 메워야 돼요. 그러면 요 가운데 요 흑대마와 요 백대마는 비겼습니다. 근데 요 귀에 흙이 잡혔으니까 흙이 잡힌 거 아니냐 싶은데 이때 여기를 찌르고요. 여기를 끊어요. 그러면 백이 이 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귀를 잡고 메우러 와야 되잖아요. 그럼 메우러 오려면 여기서 이제 뭐 이런 거 하나 해도 수가 늘진 않습니다. 여기 메울 때 같이 그냥 메워요. 단수. 이어야죠? 이렇게 찔러요. 받아야죠? 여기를 메워요. 그러면 단수 치면 따고 여기다 두면 여기 잡고 여기 둘때 여기를 메우면 이제 땄죠. 요게 두 수인데 이렇게 돼서 이 가운데 있는 백대마가 다 잡힙니다. 근데 이거를 보려면 50수를 봐야 되잖아. 50수를 봐야 되죠. 이거 어렵습니다. 아, 방송에서 해설해서 마지막에 기회가 있었는데 김명훈 구단이 놓쳤다 하면서 아쉬워했는데 지금 이런 복잡한, 그러니까 여기 이 대마를 수를 배워서 이쪽과 가운데를 비기게 만들어서 수를 늘려갖고 이 가운데 백대마를 잡는다. 이거를 시간이 진짜 긴 바둑이라면 프로기사들은 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용성전 섞이기 전이거든요. 여기를 띄워갖고 지금 여기 이 돌을 다 죽인 다음에 이 가운데 백대마를 잡는다. 수상전에서. 슬기 못하죠. 못합니다. 결국 못했고요. 이쪽 일단 연결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를 연결했더니 이 자리에 둬서 가운데 요 백대마만 살면은 그냥 백이 이겼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니까 요거는 잡을 수 있지만 요 다섯 점 잡는 거로는 안 돼요. 요 석점이 잡힌 것도 커서 이제는 이제 집으로 거꾸로 백이 많이 이겼습니다. 반면으로도 한 10집 이겼어요. 이쪽에 이제 귀는 다 잡았고 여기 중앙 다 깨지면 흙이 집이 없죠. 이 석점이 잡히면서 이건 잡혔습니다. 도망 못 가요. 그렇게 되면서 신진서 구단이 이겼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바둑은 김명훈 구단이 그 유리했던 적이 훨씬 더 많아요. 흔히 얘기하는 축구의 볼 점유율 이런 거로만 따지면 김명훈 구단이 한 6대 4 정도로 앞섰던 게 아닌가. 마지막의 순간에도 기회가 한번 있었고 요걸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둑에 요거 하나만 그거 하나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쭉 앞으로 갈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면입니다. 자, 백이 여기를 왔을 때 흙은 우리 요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를 꼭 공부해 두면 좋습니다. 인공지능 결의가 말하는 흙일에 대한 백의 최선의 수는요, 이 날일자를 두고 백이 아래로 오면
여기 어깨를 짚은 다음에 밀면 한칸 띄고요. 흑도 우변을 두면 이렇게 입구자리 요 흑도를 공격한다고 그러는 건데,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그럼 여기 나와서 끊기는 게 있으니까 백도 보강하는데, 여기 쳐들어가는 거로 딱 바둑이 5대5로 균형을 잡힌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절의 얘기인데, 우리 공부하는 건 아마추어들끼리 두는 거를 제가 항상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는요, 프로도 이렇게 둘 확률이 별로 없을 정도로 너무 난해합니다. 이거 빼고 그냥 여기다 뒀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여기다 두면 조금 약한 분들은 일단 붙여서 건너가자고 하세요. 그러면 젖혀놓고요. 끊을 때요한 점을 희생타로 이렇게 두면은 요한 점이 잡혔잖아요. 요한 점과 요한 점의 교환은 흑의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흑이 한세집 정도 좋아요. 그러니까 흑의 효과가 충실한 거죠. 이게 좋은 거고요. 이거는 상대가 너무 약한 거니까, 이렇게 두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도 넘자고 하겠지. 그러면 요거 째는 것도 있지만 당장 째지 말고요. 이렇게 위에서 눌러가요. 이렇게 두면 중앙이 두텁잖아요. 그러면 두텁기 때문에 백도 우변을 갈라쳐 오는데, 요거 하나 발전자를 째는 게 기분 좋고요. 이렇게 다가서서 역시 흑이 세력이 충실하고, 백한종을 공격하면 요게 백 흑이 한한집 정도 좋은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 이돌과 이돌을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는 이돌과 이돌을 연결 못하게 차단하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추어 중에서도 조금 잘 두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붙여 싸우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젖히고요. 계속 쭉쭉 밀어붙여요. 여기 한칸 띄어서 맛보기를 하면 일단 우변의 실리를 챙기고요. 끊어오면 이렇게 하나 더 밀어놓고 맞고 싸웁니다. 이 싸움을 흑이 못할 이유는 없죠. 사실 요거는, 그나마, 백도 괜찮은 수고, 나중에 언제든지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자고 하는 게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모양도 나쁘고 여기에 대한 것도 이쪽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둔다면 흑이 약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마추어들 간에, 좀 아마추어 중에서도 좀잘 두는 분들, 타이즈에만 8, 9단 두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둘것 같은데, 흑이 불리할 건 없다. 인공지능 계산으로 따지면 지금 이 자리의 성세가 흑이 한 0.3집 정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대진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진표를 보시면, 신진서 구단이 이제 4강에 합류하면서 용선전은 신진서 대 신민준, 설현준 대 박건호로 이제 4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 이 대회에서도 또 하나 우승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이 대회는 신진서 구단이 3회부터 5회까지 3연패하고 있는 기전입니다. 4연패할 수 있는지. 속기도 확실히 신진서 구단이 세긴 세요. 악정 고투부터 랭킹 5위 김명 구단을 이긴 신진서 구단의 역전승을 한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